여러분들, 민주당 의총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제가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의총이 미뤄지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열받았죠. 되게 열받았습니다. 박홍근이가 또 일주일을 연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줬죠. 어떻게 됐냐면,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 개혁의 요구가 현재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개혁 요구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분위기, 이미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 검찰개혁 반대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반대했다간 죽으니까. 이미 민주당 안에서 이미 의원들이 다 목소리를 듣고 있어서, 예전 같으면 아 검찰개혁 지금 그게 할 때입니까? 막 역풍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 검찰개혁 반대 얘기했다간 죽는 거라니까 전부 입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 분위기는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됐냐, 질의만 받겠다, 아직 민주당의 당론이 수습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질의만 받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개혁과제는 뭐뭐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박주민 의원님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방송을 들었는지 몰라도 대충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남 여수 갑에 잘 적으세요. 이제 주철현 검사 출신입니다. 전남 여수 국회의원들 싹 바꿔버려야 돼요. 다음에 전남 여수 갑의 주철현, 전남 여수 을의 김회재, 둘 다 검찰 출신이에요. 주철현도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고요. 김회재도 검사 출신입니다. 이 둘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냐? 6대 범죄 수사를 갖고 오면 경찰에게 주는 거냐? 그러니까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이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써먹던 이론이에요. 경찰을 어떻게 믿고 모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주냐?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수진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경찰에 주자는 게 아니다. 특별수사청이나 중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6대 범죄는 거기서 수사하게 하자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소리. 주철현 전화번호 띄워주세요. 김회재 전화번호 띄워주세요. 주철현, 김회재 전화번호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조응천은 이제 대놓고 반대하고, 다 검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은 대놓고 반대. 여기서 이제 기동민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장영진 기자가 기동민 말을 했다는데, 이 기동민이 반대를 해서 이게 다음 주로 연기된 게 아니라, 기동민은 어떤 한심한 소리를 했냐, 제대로 토론하자. 반대한다는 소리 했다간 죽는 거 아니까 제대로 토론하자. 졸속으로 처리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반대지 사실상. 졸속으로 처리하면 어떡하냐. 우리도 숙지를 해야 한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진짜 먹같은 소리죠. 2019년부터 검찰개혁하자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검찰개혁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것도 아직 숙지 못하고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국민들은 다 어떻게 검찰개혁 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 기동민이라는 작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일 거예요. 서울시당 위원장일 거예요. 우리도 아는,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되냐? 토론하자. 우리도, 의원들도 숙지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은 질의만 받겠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갖고 박주민 의원이 나가서 검찰개혁 방향, 다시 언론개혁 방향 다 설명을 하고, 응? 오늘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찬성 의원들이 비교적 많았어요. 오늘 의총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비교적 찬성하는 의원이 과거에는 3분의 1 대 3분의 2로 우리가 열세였는데,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개혁에 찬성하는 의원이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오늘은 오히려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3분의 1 정도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는 아까 주철현, 김혜재, 조응천, 검사 출신들 빼고는 안 한다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은 세게 의총에서 주장했던 분들이 이탄희, 이수진, 정청래, 소병훈. 소병훈 의원이 의외로 개혁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해찬 의원은 이수진 의원은 어떻게 발언을 하냐? 이해찬 대표님도 개혁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다 이해찬한테 공천받은 사람들이라서 반발을 못하죠. 현재 이런 상황이었고, 그럼 박홍근 원내대표가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하냐? 오늘 질의만 받고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이번 주에 의총을 열었어야지. 뭔 말인지 알아요? 일주일 연기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그럼 질의 받고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열었어야지. 이게 가장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박홍근이가 가장 잘못한 것은 그냥 이번 주 열자 한 번 더. 어? 금요일날 열자 이러면 될 거를 다음 주에 하겠다 그래갖고 11일로 연기가 된 거예요. 11일로. 그래서 연기가 된 거고,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 안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갖고 요거 갖고 조금 얘기가 오가고,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마지막에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의총에서 나가서 발언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뭐가 되었간에 언제까지 할 건지 얘기해달라 딱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나중에 그 앞에 의총에 마이크 잡고 뭐가 되었간에 언제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기해달라 라고 해서 모든 결정은 다음 주 11일 날. 근데 분위기가 하는 분위기. 하는 분위기고, 11일 날, 이 법안을 어떻게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고, 며칠 날 상정할 거고, 상정돼 있으니까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은 충분해요. 그래서, 11일 날 구체적인 검찰개혁, 완전 수사권 완전한 분리, 나머지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누구 법으로 할 건지, 이수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용민, 그 다음에 또 누구 법,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에는 누구 걸로 할 건지 11일로,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25일이거든요. 데드라인이 25일, 15일날 의총에서 하면 그 다음 주 14, 15일 정도에 본회의 상정하고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할 것 같아요. 진짜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주철현, 주철현, 김회재 대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6대 범죄를 경찰에게 다 넘겨주면 경찰을 어떻게 믿냐, 이거 뻔한 소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철현, 김회재, 그리고 여러분들 각 지역구에 지금 뭐가 통하고 있냐면,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단톡방에서 하고 있는 우리 운동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어떤 게 가장 잘 통하고 있냐, 이번에 개혁 안 하면 투표 안 하겠다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개혁 안 하면 투표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음 카페에 우리 재명인의 마을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다음 카페에 여기 개국본 여러분들 치시면 여기 다음 카페에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올려놨어요. 지금 개국봉 전부 전국 지역방 개국봉 부울경방 자기가 속한데 여러분들 갖고 가입을 해. 강원도방, 인천방, 서울방, 경기방, 개국봉 충남방, 개국봉 충북방, 개국봉 광주방, 개국봉 전국방 원투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꼭 가입을 하셔갖고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에게 저 그 지역구 주민입니다. 이번에 개혁 안 하면 투표도 앞으로 지지할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국봉 단톡방도 가입해 주시고 주철현, 김혜재, 기동민 오늘 링크 들어가면 걸려 있어. 여기 가면 개국본 다음 카페 가입하고 들어가면 여기 다 링크 걸려 있어. 지금 여기 개국본 단톡방 가면 무슨 운동하냐면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서 어디 주민입니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주세요. 저기 전화번호도 다 올라가 있어요.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 전화번호 다 있어요. 하나 찾아보면. 제가 다시 올리라고 할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올라가면 광주 잘 돼가고 있고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바짝 졸았어요. 그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민주당 의총 취재한 거.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 내일 수요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2시에 이수진 저녁 정청래 해갖고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이수진 의원님 낮 2시에 모셔갖고 검찰개혁 이수진 의원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정청래 의원님 모셔갖고 검찰개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